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최고의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 우뚝 서는 한 여자의 열정과 사랑. 단, 복수라는 코드는 무조건 다 빼고. 그러니까 복수 이야기는 빼라는 거죠? 당연히. 그러니까 이건 쓰레기야. 맞아요. 이건 한 여자의 석세스 스토리입니다. 계속하세요, 작가님. 그리고 이야기는 아빠와 단 둘이 행복한 시절을 보내던 어린 여자아이가 한순간에 아빠를 잃게 되는 데서 비롯됩니다. 새엄마가 내연남 같잡고 아빠를 계획적으로 살해했기 때문이죠. 게다가 새엄마가 자신마저 죽이려 하자 아이는 스스로 집을 나와 제 발로 보육원을 찾아가고 훗날 성인이 되어 복수를 꿈꿉니다. 물론 그 과정에 사랑과 눈물, 파란만장한 인생이 있겠죠? 진짜 너무 재밌네요. 근데 이게 픽션이 아니라 실화라는 얘기인가요? 물론 100%는 아니에요. 하지만 기본 틀은 그렇다고 봐야죠. 작가님의 자전적인 이야기?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노코멘트라. 아, 그럼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해주시죠. 그래서 결국 그 여자아이의 복수는 완성되나요? 그러니까 석세스 스토리겠죠. 그렇네요, 작가님. 징그러운 기집애.